본문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요. 두려움에서 떠나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요, 먼저 목사님이 준비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한동안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지요. 근데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먼저 제가 가서 성도님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먼저 경청을 합니다. 언제 미국 오셨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디 어디 사셨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서 성도님들의 그 인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시고 주시는 다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봅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웬만한 기도 제목은 다 제가 캐치를 합니다. 적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인들의 입으로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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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게 하고 그것을 제가 받아 적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뭐였지?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기도 제목이라는 게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쭤보면은 바로 척척 하고 나오는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면 그때서야 기도 제목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반응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또 다른 질문을 바꿔서 질문을 드립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요즘 제일 마음이 가고 신경 쓰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즘 집사님의 제일 관심사, 한순간도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문제가 뭐예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좀 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요즘 집사님 제일 고민이 뭐예요? 요즘 제일 염려가 뭐예요?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뭐가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또는 주요 관심사 내지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뭐가 제일 두려웠어요? 이렇게 여쭤보시고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글쎄 지난주에 한국에서 내 조카가 왔는데 이러면서 시작을 하시면요, 예배 끝날 때까지 기도 제목을 다 말씀을 못하세요. 그래서 지난주간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돈! 이러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건강! 기도 제목이 뭐예요? 사업! 기도 제목이 뭐예요? 관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조국!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든지 좋으니까 한번 옆에 분 물어보시고 답변 한번 해보시죠. 각자 빨리 해보세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연간 검색어를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세대별로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내지는 걱정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화면 도표 볼까요? 그리고 앞에 이 노란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도표 보시면요, 2030은요 바로 20대 30대 아닙니까? 제일 관심사가 일자리 고용이었고요, 3040, 3, 40대는요 역시 일자리와 고용, 두 번째가 생활경제, 뭐 부동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맘, 그러니까 육아하는 엄마들이죠. 엄마들의 관심사는 역시 뭐겠어요? 교육과 육아였습니다. 그리고 5060, 5, 60대는요 역시 나이에 맞게 의료와 보건, 그리고 생활경제, 생활문화 등이 관심사, 이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면은 이제 서치하는 그 빅데이터 서치하는 서치 창에다가
고민, 걱정, 문제라는 단어와 함께 검색한 연관된 단어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2030은 시간 고민, 시간이 고민이다, 시간이 걱정이에요, 시간이 문제예요 라고 이 검색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아마도 한 번뿐인 인생을 욜로 잘 즐기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검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회사. 또 3040은요 역시 그 딱 연령대에 맞게 아이, 자녀 고민, 자녀 걱정인 거죠. 그 다음 역시 시간, 그리고 또 그 연령대에 또 이 내 집 마련의 어떤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집 걱정, 고민이다 뭐 이런 연관 검색어가 됐고요. 이 맘들은 역시 아이 키우는 아이 걱정, 아기 걱정, 그리고 가장 큰 아들인 남편 걱정까지 해서 다 온통 아이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 엄마들의 걱정은. 마지막 5060은요 시간, 이제 인생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같아요. 혼자, 암만 해도 이제 혼자 될 때 나중에 노후에 대비한 거겠죠. 집, 뭐 친구, 건강 이런 순으로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060 세대가 그 검사한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이 은퇴, 노후라는 이 단어와 함께 인터넷에서 검색한 단어가 2016년, 2017년, 2018년 9월까지 다 1등, 2등이 똑같아요. 마음, 생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마음에 고민이 있고 마음 은퇴된 다음에 내 마음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2016, 17년은 이 은퇴와 돈을 연관시키는 게 세 번째였다면은 2018년에는 혼자 되는 거, 혼자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나이대별로, 세대별로 이 관심사에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전 세대를 거쳐서 본 결과 이 사는 것과 관련된 문제, 즉 관계, 돈, 회사,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연령대에 걱정이고 고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장년, 노년층으로 갈수록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한 고민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은퇴 연세가 드실수록 노후의 건강과 노후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 목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다양한 20대부터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도님들을 목회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떤 섬세함과 조심스러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130세의 높은 연령인 야곱이 다시 전면으로, 가장 앞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요셉, 이 야곱은 뒤로 사라지고 없었다면은 오늘 다시 이 야곱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관심사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는 요셉에게선 떠났죠. 그런데 갑자기 전해진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험악한 세월을 마무리해가는 지금 이 야곱의 고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섬겼던 한국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구역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되게 부담되는 성도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이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이런 데서 막 공부를 많이 한 이 신학 박사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 뭐 이 대학원밖에 졸업하지 않은 이 목사가 이 박사님을 구역원으로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총신대 구약학 교수인 박철현 교수가 제 구역의 성도였는데요. 그분이 야곱과 관련된 논문의 제목을 야곱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그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야곱,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성정이 같다 할 때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성경이 나오는데 그것을 패러디해가지고 야곱,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같이 춥고 배고프고 같이 울고 웃고 같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고민을 들여다보면은 누구의 고민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고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민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그 야곱의 고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 그의 이름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옛사람 야곱이 얍복강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의 현현이라 그랬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이스라엘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변화된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곧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저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 믿고 변화받았지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여전히 고민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야곱이 바로 저예요. 그 야곱이 바로 우리예요. 그 야곱의 고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역시 야곱 역시 우리처럼 두려움 반 걱정 반 그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1절에 보니까 이끌고 어떻게 했어요? 소유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고향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이민사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의 이 떠났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고민스럽고 두렵고 힘든 일인지 아마 다 한두 번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여기 이민을 오면서 얼마나 고민과 두려움이 많았는지요. 제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이 미국 이민을 온다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않습니까? 이 검색을 해봤더니 그때 제가 잘못 검색한 게 아마 저기 미국 중부 남부 어디를 검색한 것 같아요. 그 미시 뭐 땡땡땡 여기서 보니까 뭐 한국 마트가 한 시간을 나가야 되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그래가지고 야 이 미국이라는 것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이마트에 가서 뭘 샀냐면요. 이 한국에 가면 2080이라는 싸구려 치약이 있습니다. 2080 싸구려 치약을 아니 또 이거 그 회사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질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사람의 설계가 그 회사가 듣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 가장 보편적인 치약 2080 치약이 있는데 치약이 없을까봐 제가 그 치약을 자그마치 한 박스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에다 붙이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 집에 이 다림질하는 판이 없었는데 미국 가서 다림질을 해야 되면 다림질 판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 이마트에서 다림질 판을 또 사가지고 그것도 배에다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붙이는데 그 짐값만 막 5,000불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딱 와가지고 짐은 이제 한 달 뒤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이 오기도 전에 이제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T로 시작하는 큰 마켓 있지 않습니까? 왜 빨간색 이렇게 땡그라미 있는 그 마켓에 딱 가가지고 딱 들어갔다가 저희 집사람과 둘이 얼굴을 보면서 헐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갔더니 치약만 수십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막 좀 과장하면 수백 종류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야 내가 완전 바보 짓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민 오는 분들이 물어보시면은 딱 미국에 올 때 준비할 것은 돈과 영어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제가 컨설팅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추억해 보십시오. 이민을 결정하고 떠나는 일이 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이 치약까지 사갈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 이민 두려움인데 온갖 두려움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떠나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떠납니까? 익숙함, 안정감, 나태함, 편안함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본문에서 특별하게 야곱이 떠나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야곱이 떠나야 했던 것, 그것 가장 핵심적인 떠나야 했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본문 3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0살 노인의 최대 관심사가 여러분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요셉이 있었다면 요셉이었고 베냐민이 최고의 관심사겠죠. 그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안정감, 편안한 노후, 가족의 안위, 이런 것들이 아마 130살 노인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익숙하던, 편안하던 고향을 떠나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을 뒤로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아시지만 하란에서 수십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어요. 객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마치고 이제 겨우 고향에 와서 안정감을 누리나 했는데 이제 다시 또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두려움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맨날 우리 인생이 보면요, 두려움과 두려움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사장님들의 가장 큰 두려움, 걱정이 무엇입니까? 월급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월급 줘야 되는 그 날이 빨리 오는지. 여기 사장님들 계시죠? 동의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월급 줘야 될 날은 빨리 오는지 몰라요. 또 반면에 직원들의 두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월급날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월급날은 안 오는지.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월급날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월급날은 그렇게 안 오는데 페이먼 하는 날은 얼마나 빨리 옵니까? 자동차 페이, 뭐 집세 내는 이날은 빨리 와요. 여러분, 제가 왜 힘든지 알아요? 저는 이 월급 사장이기 때문에 이 직원의 심정도 알고 있고 이 주는 자의 심정도 알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이 사례 드릴 날은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근데 또 제가 사례 받는 날은 얼마나 안 오는지. 이게 왔다 갔다 완전 무슨 냉탕 온탕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이러면서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저의 심정이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입니까? 과연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미국 올 때, 여러분 그런 미국 올 때 이미 신앙이 있었던 분들은 그게 제일 큰 질문 아니었어요? 미국에 가는 게 진짜 하나님 뜻 맞나? 저는 그랬어요. 미국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과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아닌지 그게 너무나도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는 애굽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어떤 추억입니까? 안 좋은 추억.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머니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할머니를 뺏길 뻔한 아픈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삭은요, 아버지 이삭은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라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창세기 26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정확히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걸 아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요셉을 보러 가고 너무나 보러 가고 싶어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이 요셉은 보고 싶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도 그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에 있을수록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된다는 게 아니, 두려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야곱이 오늘 도착한
부엘세바예요. 일단은 반신반의하면서 야곱이 애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지만 마지막 부엘세바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래요? 그 부엘세바라는 동네가 의미가 있는 동네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지도 한번 볼까요? 예,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옆에 바다가 지중해예요. 그 유명한 유럽들로 연결되는 지중해고요. 이쪽 이 바다 이쪽 면이 여기 아래 네모, 하얀색 얇게 보이는 네모칸 있는데 거기가 바로 글들 많이 글자들 많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스라엘 주 그 활동지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줄을 따라가다 보면 요 끝에 보면은 우르가 있어요. 우르가 어디겠습니까?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저 빨간 길을 통해서 하란까지 오게 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데가 바로 저 하란이고요. 오늘은 지금 이 밑으로 남쪽으로 오히려 내려와서 애굽까지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부엘세바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접경지의 마지막 가나안 동네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넘어가면 이젠 애굽이란 말이죠. 거기에 머물러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화목제사를 지낸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네모란 거를 좀 확대한 부분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은 큰 세 개의 대로가 있어요. 우리 시애틀에도 대로가 있잖아요. 5하고 99.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세 개가 있어요. 이쪽 끝이 왕의 대로. 왕들이 전쟁할 때 다니는 그 길이고요. 가운데 요 요단 계곡길은요 지류예요. 이 가운데가 바로 그 유명한 족장의 길. 아까 아브라함이 내려왔고 야곱이 올라갔고 이삭이 왔다 갔다 한 그 길이 족장의, 그래서 족장의 길이에요. 그 족장의 길은 산맥의 꼭대기에 위치하는 길입니다. 산 위쪽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안도로. 비아 마리나 국제 해안도로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역시 있는 도로예요. 이 세 가지 길을 다니는데 바로 이 족장의 길 맨 끝이 뭐예요? 바로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보면은 이 부엘세바가 맨 끝이고 헤브론.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내려와서 지금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쭉 베들레헴 지나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 지나 올라가서 저기 베델 중간에 에브라임 베델이 있는 거기서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마지막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길이 족장의 길인데 실제로 족장의 길인데 바로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에 있는 길 사진입니다. 예, 여기까지 사진 바로 이 부엘세바가 어떠한 동네냐면요. 이 창세기 21장 33절 보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창세기 26장 25절은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으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의무를 팠더라. 일단은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한 영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과 함께 언약, 불가침 조약을 아브라함도 맺었고 이삭도 맺었던 그러한 굉장히 가문에게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성지, 거룩한 땅에 와서 야곱이 당연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고민과 염려,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일어나서 영적인 땅,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두렵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미안하다고, 쑥스럽다고, 자꾸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고 피하게 되잖아요? 어느새 그 두려움이, 그 고민이, 그 나태함이, 그 미안함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마음을 방치하잖아요. 그 두려움의 마음, 고민하는 마음을 방치하고 놔두면요. 사탄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책 제목 보니까 사탄은 우리 당신의 습관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히 그 책을 다 안 읽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제목만 봤는데요. 그러한 이 제목의 이 책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의 생활의 패턴 습관이 중요하죠. 그걸 파고드는 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일어나서 그 고민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염려의 자리를 박차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예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셨더라도 문제가 있고 두렵고 고민이 있으면 금요 기도회를 찾아 나오고 새벽 예배를 찾아 나와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때 그 모든 고민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떠난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답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어도요, 이거를 말하고 들어주고 해결해 줄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안개 속과 같은 인생을 본인이 그냥 더듬더듬 손을 더듬으면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똑같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두려워하면서 더듬더듬 손 짚어 간다면은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두 번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이거 스윗 사운드 아닙니까? 다정하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 역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선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예요. 모든 것들을 총폐합한 그런 어떤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제가 그때 이 강의를 할 때 이 부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로 언약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다시 언약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횃불 언약에 대한 상세한 버전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은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먼저 애굽에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려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도, 두려워했던 이유도 바로 이 아이러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아버지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애굽에 가지 마라.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야곱에게는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석변이십니까? 한 대를 지나지 못해서 마음이 변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저자인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시간표대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그 들어왔던 이스라엘 70명의 민족이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면서 번창을 해서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민족이 어떻게 할 때예요? 떠날 때가 됐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떠났던 것,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거를 썼을 때는 이 출애굽 이후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모세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의 때는요, 애굽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야곱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 그래서 저의 은사인 송병현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때, 방법이 일치할 때 일어나는 일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미덕이며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미덕이며 믿음이다. 나의 시간표,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과거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든 교회든 가정이든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그 좋지 않은 경험들로 말미암아 이 비슷한 상황만 봐도요, 우려하고 두렵고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 두려움에 떠나서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딱 한 절 차이잖아요. 4절 다음에 5절이 있잖아요. 그러나 4절의 야곱과 5절의 야곱은요, 너무나도 천지 차이입니다. 4절의 야곱의 발걸음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미지의 속이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두려움과 어떤 염려의 발걸음이 천근 만근이었다면, 5절의 야곱의 발걸음은 그 두려움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들으세요. 내가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그러한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카른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제가 좀 이 두려움과 관련된 이 가슴 아픈 이야기, 뭉클한 이야기를 봐서 다시 재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 하나를 키우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원인 모르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먹구름이 그 가정을 덮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엄마를 땅에 묻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방, 부엌, 응접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두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딸을 침대에 눕히고 기도해 주면서 편히 자라고 하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딸의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가 보았더니 아빠 무서워요, 어두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딸에게 타이릅니다.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조용히 잘 자자. 그런데 어린 딸이 눈을 감고 한참을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요? 라고 하며 안심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에 딸과 함께 상심했던 이 아빠는 새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실망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힘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에 있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고민과 어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이 나를 지치게 했습니까?
어떤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를 정상의 삶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했습니까? 오늘 바로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떠나서 은혜의 부엘세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또렷하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응답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어떤 두려움, 염려, 고민도 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두려움을 떠나 온전한 사랑이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때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